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미트볼 갈고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돼지고기 반근하고 네? 쑥재로 들어갈 야채, 요거는 과일, 고기 소스 쑥재로 들어갈 양념하고 요거는 마지막 소스입니다. 네, 돼지고기 반근. 요거는 빵가루 2컵, 밀가루 1컵, 애호박 반개, 당근 반개, 양파 반개, 고추, 홍고추 2개, 청고추 3개, 계란 3개, 양배추 반개, 그리고 퀴 3개, 요거는 뭐, 딸기 한 공기태. 자, 그리고 고기 양념에 들어갈 것. 소금 한 스푼, 설탕 두 스푼, 후춧가루 한 스푼, 마늘 두 스푼, 참기름 세 스푼, 생강 한 스푼, 술세 스푼. 술은 와인입니다. 와인인데, 와인이 없으면 뭐 소주도 되고, 미림, 마트에 가면 미림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사다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할 양념인데, 요 고추장 큰 스푼으로 2스푼, 물엿 2스푼, 그리고 케찹 5스푼, 그리고 물 1컵, 식용유. 자, 미트볼 쏙 재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파를 칼집을 이렇게 잘게 넣어서 하면 한 번에 다 자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송송 잘게. 호박. 호박도 똑같은 방법으로 썰어보겠습니다. 청고추. 양파 다진 거, 호박 다진 거, 양파, 소금, 설탕. 후춧가루, 마늘, 생강, 한 큰술, 참기름. 와인, 한 큰술. 양념을 삶기
숟가락. 계란 한 개하고. 이게 이렇게 길쭉하면 빵가루로 조절하면 됩니다. 조금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빵가루로. 동글동글하게. 너무 크면 나중에 꽂을 때 예쁘지 않으니까 빵가루 묻히고 하니까 작게. 빵가루가 다 먹었습니다. 여기다가 계란을 담가서 센 불에 해야 됩니다. 약하면 기름을 다 먹기 때문에 기름이 속에 배서 안 되고 센 불. 먼저 넣는 거는 노릇노릇하게 익은 거는 건져내도 됩니다. 식용유 한 두 큰술 넣고 고추장 두 큰술, 케첩. 물엿 있으면 물엿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물을 한컵 넣어주셔야 되고. 이래가지고 가운데 먹어도 바로 오르죠. 지금 이제 하겠습니다. 아까 튀겨놓은 꼴을 물이 이제 없을 때까지 이렇게 바짝 졸여주세요. 한
이제 다 됐습니다. 냉동이. 식혀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양배추를 건박지에다가 싸주겠습니다. 양배추. 이렇게 해놓고 자, 가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딸기는 반, 반 자르고, 건박지로 감싸 놓은 양배추를 넣고, 딸기를 쟁이에 먼저 꽂고, 귀 하나 꽂아주시고, 냉터볼. 자, 이걸 돌아가면서. 하나씩 꽂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자, 하나 드셔보세요.